근데 걱정만 드리면 이제 기분 좋은 날이 안 되겠죠.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기분 좋은 날을 보내기 위해서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독해봐야죠. 네. 자, 첫 번째 비법 보이시죠? 뚱뚱한 뱃살보다 뚱뚱한 뭐를 공략하라? 뚱뚱한 간. 간이 이게 뭐예요? 예, 정답은 이제 간인데요. 수용성 독소가 해독이 되려면 한 차례 이제 수용성 독소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바로 간이 우리 몸에서 각종 독소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만들어서 네,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독소를 해독하려면 뭐를 많이 먹으라고 하죠?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물이 많아야지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수기 이제 정수기 필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수기 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좀 찝찝하죠. 물이 아니고 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이 고장이 나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면 간이 이제 고장이 나거든요. 간에 지방이 쌓인 것을 지방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 가면은 간 수치가 올랐다는 진단을 많이 받아요. 지방간이 있으면 간 수치가 왜 오를까요? 이 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이 그만큼 여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아요. 일하는 사람들, 공장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데 지방이 이쪽 한 부분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밖으로 튀쳐나와요. 그래서 혈액 속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 네, 간이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독소를 빼고 싶으면 일단 간에 지방부터 빼야 된다. 보통 술을 많이 마시는 남자분들이 지방간 때문에 맞아요, 간이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저희 남편도 솔직히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간 수치가 좀 높은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원 씨 그거 아니다. 이거 남녀 평등이더라고요. 왜요? 술을 별로 안 먹고 우리 친정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간에다가 지금 이제 간경화까지 왔는데 그게 남녀 평등이 남자 여자랑 같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알코올 이렇게 안 하셔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이 하는 일이 술 해독만 있질 않는다고. 하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술을 먹으니까 술 먹으면 간 나빠져요. 술 먹으면 간 나빠져요. 그런 거지 술 안 먹는다고 해서 간이 안 나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방간에도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이 있는데 여성들은 술보다 이것을 더 많이 먹어요. 이게 뭘까요? 술보다 더 많이 먹는 거. 디저트? 그렇죠, 그렇죠. 달달한 스트레스. 달달한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달달한 거. 달달한 과당이죠, 과당. 예, 과당이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과당인데 사실은 지금 과일보다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과당이 온 음식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썼어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보릿고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과일이 에너지가 우리가 넘칠 때 과일이 들어오면 이따 써야지 하고 지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포도당도 지방으로 받고 과당도 지방으로 써.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배가 부른 후에 먹는 과일은 다 지방간으로. 그렇구나. 과일은 배고플 때 먹는 거. 입가심인데. 디저트로 먹는 입가심.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